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책에도 유행이 있어요. 제가 작년 초에는 과학,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책들을 주로 소개했고요. 또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는 마음의 위로가 될 만한 책들을 주로 소개하곤 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경제 관련, 주식 관련 책들이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죠. 제가 그동안 다 소개해드리지는 않았지만 웬만한 책들은 읽어봤어요. 그 중에서도 김야님의 책이나 또 전업투자자 김종봉 대표님의 책들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놨는데요. 장기 투자를 말씀하시는 졸리님의 책이라던가 여자를 위한 투자를 권하는 부자 언니의 책들, 염블리님이 쓰신 책들, 요즘 경제 분야에서 핫하다라고 하는 분들의 책은 제가 거의 다 읽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소개할 이 책, 돈의 속성은 뭐랄까 감명 깊다고 해야 할까요?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어떤 경제적인 현상이나 투자에 대한 강론이 아니라 이분이 평생 살면서 간직했던 부에 대한, 삶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는데요. 뭔가 인생을 통달한 부와 돈의 속성에 대해서 엄청난 통찰력을 가진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 손녀를 가르치는 듯이 아주 단정한 문장으로 쓰셨어요. 원래 기초적인 내용이 심오한 법이잖아요. 구구절절 맞는 말씀인데 어머 맞아 맞아 이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을 다시 돌아보게끔 해준 책이었어요. 짐킴 홀딩스의 회장이자 스노우팍스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락 회사를 운영하시는 김승호 회장님이 쓰셨습니다. 이분이 거의 10년 전에 쓰신 김밥하는 CEO라는 책도 제가 굉장히 좋아한 책이었는데 10년 만에 이분의 책을 다시 읽었네요. 30대 후반까지도 낡은 자동차에 그날그날 판매할 과일을 싣고 다니던 어느 가난한 이민 가장이었던 김승호 회장이 지금 같은 최상위 부자가 되기까지 어떻게 부를 일구어 왔는지 알려주는 책, 돈의 속성 소개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돈의 속성, 김승호 지음, 스노우폭스 북스. 김승호 회장이 누군데 돈의 속성을 이야기하나 궁금하시죠? 저는 이분을 김밥하는 CEO라는 책으로 처음 알게 됐는데요. 87년에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셨고요. 이러저러한 사업과 사업 실패를 계속 반복하다가 식품 사업에 뛰어드셨어요. 그리고 현재 글로벌 외식 그룹인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으로 계십니다. 스노우폭스사는 전 세계 11개국에 4,0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만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글로벌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종종 스노우폭스 플라워라는 꽃 매장 종종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도시락 매장도 있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꽃 매장으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현재 연매출 1조 원의 목표를 이루고 미국 나스닥 상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책들도 그렇고 이번 책도 그렇고 이분의 글을 읽으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삶의 경험과 연륜이 글에 녹아나서 그런 느낌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책은 전체적으로 특별하게 챕터를 나누지 않고 쭈루룩 목차가 잡혀 있는데요. 크게 보면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돈을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면서 돈의 힘과 돈을 다루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 돈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능력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던가 자신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매일 하는 일이라던가 만약에 자기가 다시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다시 부를 일굴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는데요. 투자에서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중요한지, 투자를 지금 시작해도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명쾌하게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에서는 흙수저가 금수저를 이기는 법에서부터 재산을 모을 때는 농부가 되고 투자를 할 때는 어부가 되라는 조언까지 흥미롭게 이어집니다.
짧은 글마다 굉장히 단단한 조언들이 들어 있어서 저는 밑줄 치고 북마크를 해가면서 읽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고 쉽게 잘 읽히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경제와 투자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추천 잘안 드리는 거 아시나요? 꼭 한번 읽어보시라는 말은 굉장히 아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제가 인상적으로 읽었던 내용을 딱 하나만 고르라면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의 시간 관리, 하루 일과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승우 회장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실까 궁금했는데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김승우 회장님은 더 이상 매일매일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으시고요. 심지어 안식년이라고 쉬겠다고 선포를 하셨는데 아내분이 얘기하시기를 당신은 아직도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자신이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고 있나 적어 놓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메일을 확인하는 일이에요. 이메일 계정을 4개를 쓰시는데 업무상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처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바로 삭제하신대요.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은 제자들이 보낸 메일이라던가 팬레터처럼 메일이 오면 그 메일들은 한두 달에 한 번씩 한꺼번에 모아서 답장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메일들은 바로바로 처리를 하면 바로 다시 답장이 온대요. 그래서 이걸 반복하다 보면 마치 이메일로 채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이메일을 다 확인하고 나면 신문을 읽으신대요. 근데 이 신문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순서가 의미 있는 건 아니고 관점을 다양하게 읽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어요. 먼저 뉴욕 타임즈를 시작으로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CNN, 폭스 뉴스를 보면서 미국의 주요 신문 뉴스들을 훑고요. 그 다음에 영국으로 넘어와서 파이낸셜 타임즈, 더 타임즈, 로이터 통신을 읽으시고 그리고 러시아 소식을 알기 위해서 아인 월드 뉴스 리포트를 읽으신대요. 다음으로 일본의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일본의 경제 신문들을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후 재팬 사이트를 둘러봅니다. 그러고 나면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와 인민일보를 보고 가끔은 중동의 요르단 타임즈도 보신대요. 프랑스 신문은 르몽드와 피가로를 둘러보고 독일의 슈피겔, 디벨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지를 찾아봅니다. 저 옛날에 신방과에서 말로만 듣던 신문들을 이렇게 실제로 다 보는 분이 계시네요. 신문을 훑어보시는 것만으로 전 세계를 다 도셨죠. 그리고 살고 계시는 지역 휴스턴의 로컬 신문을 보고 다음으로 한국 신문 몇 개를 보고 이 여정을 마치신대요. 이제 끝난 것 같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신문사 순례가 끝나면 경제 사이트로 옮겨가신대요. 경제 사이트를 볼 때는 순서가 없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서핑을 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야후 파이낸스를 들르고요. CNBC, 블룸버그, 마커 스크리너, CNN 비즈니스의 Fear and Greed 인덱스를 확인하시고요. 미국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고, 런던의 브렌트 오일 가격을 확인하고, investing.com, divideand.com, finebiz.com을 들른 다음에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사이트를 한번 둘러보시고 궁금한 재무제표가 있다. 그러면 marketbeat.com으로 가시고요. 기관 투자자의 동향이 궁금하다. 그러면 whalewisdom.com으로 갑니다. 이 뒤로도 쭉 이어지는데요. 저는 여기까지 소개할게요. 이렇게 훑어보시는데 2시간 남짓 걸린다고 하세요. 그런 다음에 커피를 한잔 마시고 이번에는 부동산 매물 사이트를 또한 바퀴 도신대요. 이렇게 아침을 보내신 후에 더 궁금한 자료가 있거나 관련 도서가 보이면 바로 주문해서 읽고 정리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무리를 하셨냐면 이 아침 행사를 며칠 안 한다고 내가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쩌면 한두 달안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반년 혹은 1년을 공부하지 않거나 무시하면 점점 판단이 흐려지고 순식간에 후퇴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몰락할 수 있다라고 적으셨어요.
참 귀감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도 이런 분의 일상이나 이런 루틴을 보면 내가 어디까지 노력하는 것이 진짜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예전부터 코스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면 주차장 구석에 널브러져 있는 카트를 일부러 끌고 들어가신대요. 왜 일부러 이렇게 멀리 있는 카트를 끌고 들어가실까요? 오래전에 슈퍼마켓을 직접 운영하던 젊은 시절에 해마다 쇼핑 카트가 100개가 넘게 없어졌대요. 매년 2만 달러 이상 손해가 났다고 합니다. 한화로 치면 매년 2,5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신 거예요. 그때의 기억 때문에 고객으로 장을 보러 가더라도 항상 쇼핑 카트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이렇게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돈을 대하는 진짜 태도라고 해요. 남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존중받을 수 없는 것처럼 내 돈이 존중을 받으려면 남의 돈도 존중을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여전히 코스코 구석에 있는 쇼핑 카트를 끌고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다라거나 다른 사람을 부르는 호칭에 따라서 나에게 오는 운이 바뀐다라거나 누군가가 불행해져야 돈을 버는 영역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이분의 품성을 엿보게 하는 챕터들이 쭉 나오는데요. 저는 이분이 부자여서 이런 태도를 가진 게 아니라 이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부자가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책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삶을 대하는 태도, 돈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셨어요. 역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태도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